드디어 지겹던 프랑스 이동의 재령이 끝나고 6개월 만에 레스토랑과 술집들이 테라스를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그리워했던 식당 테라스에 모였고 다시 활기찬 파리 모습이 돌아왔어요. 저도 다시 오픈한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좋아하는 브랜드들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주로 어떤 스타일의 브랜드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의 브랜드가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도 각각의 브랜드들은 저마다 고유의 스타일과 컨셉 라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것은 타겟층을 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기복 없는 일정한 가이드를 만들어줘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브랜딩이나 로고 작업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는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여러 브랜드들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만약 디자인이나 브랜딩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표가 브랜딩, 로고, 아이덴티티의 컨셉이나 색깔을 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스타일이 존재하고 이 수많은 스타일들을 몇 가지 기준만으로 정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표는 현 시대, 즉 컨템포러리 시대에 우리가 주로 흔히 접하는 메인스트림 라인에 있는 스타일로 한정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스타일 분석표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바로 선을 그어요. 맨 왼쪽은 클래식함. 클래식함은 기존의 문법에 충실한 걸 의미해요. 헤리티지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움과 신선함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무게가 있으며 실패할 확률이 적음을 의미하죠. 이 반대에 있는 게 실험적이에요. 실험적은 기존의 문법을 깬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의미해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가끔은 너무 난해하고 너무 앞서 나간 스타일로 문제가 될 때도 있죠. 이 중간에 있는 게 모던함이에요. 어느 정도의 무게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스러운 스타일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가장 중도로서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세로선을 추가해 볼게요. 맨 위쪽을 저는 펑키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곳은 한마디로 펀하고 젊은 감각에 통통 튀는 느낌을 말하죠. 젊은 층을 사로잡는 귀여움, 아기자기함, 화려함, 다이나믹한 스타일들이 이곳에 해당돼요. 반대 지점은 당연히 진지함이에요. 재미보다는 의미성에 집중하고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펑키함이 가지고 있는 친숙함보다는 우러러볼 수 있는 스타일을 지향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지표로 현 시대 컨템포러리 스타일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번 이 지표들로 몇 가지 패션 브랜드의 스타일을 분석해 볼게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함의 가장 대표격 브랜드는 랄프로렌이라고 생각해요. 랄프로렌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파격적인 스타일을 기대하진 않지만 한때 미국 상류층의 상징과도 같았던 어떤 헤리티지함을 갖고 싶어 하죠. 실험적임의 정점에 있는 브랜드 중 하나는 발렌시아라고 생각해요. 옷이 보여주는 해체주의나 여러 난해한 캠페인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같은 해체주의나 실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메종 마르젤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발렌시아가가 좀 더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의 실험적 브랜드라면 마르젤라는 더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의 실험성이 강하죠. 이러한 장난꾸러기 같은 발렌시아가에서 좀 더 펑키함을 보유한 브랜드는 아더에르라고 생각해요. 캠페인이나 디자인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들죠. 이번엔 중도선상에 있는 모던한 스타일의 브랜드들을 생각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대 모던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는 자라인 것 같아요. 딱히 어디 하나 튀는 부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던 패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죠. 여기서 살짝의 펑키함을 추가하면 H&M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진지함을 극대로 올려버리면 코스가 나와요. 코스는 장난스러움이 1도 존재하지 않는 진지함의 끝에 있는 모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럼 코스를 기준으로 비슷한 브랜드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잡아볼까요? 코스에서 약간의 클래식함을 추가하면 아베스가 나와요. 여전히 모던한 브랜드지만 코스보다는 살짝 중후함이 더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진지함을 빼버리면 유니클로. 조금 더 펑키함과 클래식함을 더하면 카라트 정도가 나올 거예요.
펑키함을 좀 더 올려볼까요? 하트 모양의 포인트 로고로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미가 있겠죠? 이 느낌에서 펑키함을 더 올려버리면 귀여운 여우 캐릭터의 메종 키츠네가 나와요. 악어 로고의 라코스테는 여기에 살짝 펑키함을 덜어낸 듯한 스타일이죠. 클래식하다고 해서 펑키함을 가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죠. 점점 타겟층들이 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펑키함을 좀 더 올리면 반스 같은 느낌이 되겠네요. 이번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한때 루이비통은 클래식함과 진지함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였어요.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강한 헤리티지 때문이죠. 하지만 버질아블로가 들어온 지금의 루이비통은 스트릿의 느낌을 입은 실험적이고 약간 펑키한 느낌의 스타일로 변했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많은 젊은 타겟층들을 확보하게 되었죠. PB파일로의 올드 셀린느는 클래식, 모던의 어디쯤, 그리고 진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디 슬리만이 들어온 이후 그가 생로랑에서 보여줬던 럭시크릿, 그리고 지난 컬렉션에서 보여준 펑키한 스타일로 큰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진지하면서 실험적인 브랜드 몇 가지를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아크네 스튜디오가 있겠네요. 크리에이티브 집단 같은 그들은 무게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여러가지 실험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줬던 브랜드죠. 여기에 실험성과 펑키함을 살짝 더해주면 오프화이트 같은 브랜드가 되겠네요. 사카이 같은 브랜드도 실험적이고 진지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브랜드죠. 이 실험적인 느낌을 유지하되 펑키함을 살짝 더 올려주면 켄조 같은 브랜드가 나와줄 것 같고요. 더 펑키함을 올려주면 슈프림 같은 스트릿 브랜드, 그리고 제가 펑키함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윗밴딥이 있어요. 이들의 옷을 보면 정말 장난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지금까지 이렇게 각각 다른 스타일의 브랜드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궁극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 브랜드는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 안에는 클래식함, 진지함, 실험적인, 펑키함,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나이키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해주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보니 각각 비슷해 보였던 브랜드들의 각기 다른 위치들이 한눈에 보이죠?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해요. 지금까지는 패션 브랜드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IT, 뷰티, 가구 관련 분야까지 넣으면 그 수는 정말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관심 있던 브랜드의 스타일을 분석해보고 그들이 지향하는 타겟층, 마케팅 전략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거예요. 오늘날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자신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찾고 그 안에서 강력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대략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오늘 쇼핑해보고 싶은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뭔데? 사카이. 사카이 왜? C예요, C. 아 그래? 네. 아이씨. 넌 사카이 왜 좋아하냐? 저는 그 걔네가 이렇게 마티아를 막 멜롱지에서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좋아요. 패치적인 부분에 리프로덕트한 느낌인데, 근데 막 니드즈 바이 니드즈처럼 막 진짜 막 리프로덕트한 느낌 나는 게 아니고, 근데 걔네와는 또 다르게 좀 더 시크한 면이 있어서 좋아요.